제가 챌린지 이후에 제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찾아옵니다. 그래서 자신감이 생깁니다. 이 컨텐츠들이 제 상황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했던 건지 들을 때마다, 올라오는 컨텐츠마다 후회가 없습니다. 후회가. 바로 유튜브 채널 개설했습니다. 블로그도 시작했고, 프로필 사진도 찍었고, 그리고 명함도 팠고, 살 빠져가지고 옷도 샀습니다. 제가 대표님 챌린지 만나서 정말 빠르게 실행했어요.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퇴사강 4기 분들이거든요. 온라인에서 오프라인하면서 또 도움 주고받고 하니까 그 누구보다 제가 더 성장할 것 같더라고요.